안녕하세요. 생생지구촌입니다. 팍팍한 일상 속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반갑죠. 유유자적 휴식을 취하다가 뜻하지 않게 선행을 펼치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정말 제대로 오시네요. 한 남성이 캐나다의 강줄기를 따라 카약을 즐기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노를 저어 다가가는데요. 자세히 보니 강변에 쓰러진 나뭇더미와 진창 사이로 웬 견공 한 마리가 끼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던 겁니다. 견공은 빠져나오려고 꽤 오랫동안 씨름한 모양인지 진이 다 빠진 듯 보였는데요. 남성은 간신히 견공을 꺼내 카약에 태웠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 뒤 극진히 보살폈습니다. 알고 보니 이 견공은 인근 노부부가 애타게 찾던 반려견이었다는데요. 친절한 남성 덕분에 견공은 원래 주인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